소금 좀 넣을까? 아, 왜 이렇게 맥주가 뜨뜨미지근하지? 아니, 팀장이면 팀장답게 일하셔야죠, 팀장님. 팀장이면 팀장답게, 사원은 사원답게. 배가 안 고프지? 그럼. 예쁘다, 여기. 일본에 남자친구 한 시간, 남자친구 대역 한 시간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뭔가 또 막상 내가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렌탈. 남자친구 렌탈. 왜냐하면 신분이 정확하잖아. 렌탈을 누구누구 하겠다. 내가 고를 수도 있다며, 그거. 그러면 신분도 정확하고, 한 시간 딱 일할 만큼 그 사람 가져가고, 난 일할 만큼 딱 그냥 네, 아, 나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진짜 몇 년, 3년 전에는 혼밥하는 것도, 일본에 혼밥하는 문화가 있다. 밥을 어떻게 혼자 먹어? 이랬단 말이야. 대부분 한국인들. 근데 지금 한국은 대부분 혼밥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게 없잖아요. 아, 존잘님은 좀 정확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존잘님은 DM을 하셨어, 저한테. 자기 진짜 일상 계정을 까셔가지고. 이거 일본 가서 사온 거. 이거 되게 좋아. 근데 모르지 뭐. 그렇게 해도 세상 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일본 내년에 가? 전 후쿠오카만 가봐가지고. 그래? 대구 공항에 저는 후쿠오카만 가가지고, 난 후쿠오카만 세번 가봤어. 오사카도 좋겠다. 오사카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려고 하면 오사카가 낫고. 다음 달에 다낭? 나도 다낭 갔다 왔는데. 재밌겠다, 다낭. 이? 0.1초가 아니라 0.0000001초 아닐까요? 일단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오사카 가는 게 맞겠다. 유니버서 갈 거면. 40만 원? 난 카라멜 팝콘.